오케이. 뭔 거? 안 보여 안 보여. 어머 어 뭐야? 어 잠깐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와! 오 씨! 아! 이건 뭐야? 아 나 진짜 보인다.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어 뭐야 이거? 어 라이터다. 라이터? 어 너무 어지럽다. 해봐봐. 뭐야? 나 못 보겠어. 어 거기 라이터랑 뭐 초랑 이런 거 있나 그러면? 어 안 켜져 라이터. 맞아. 찾아볼까 좀 이렇게? 어 바닥을? 어 있다. 라이터 또 있어. 라이터가 계속 있네. 아 라이터요? 어 이것도 안 켜져. 아 켜지는 걸 찾아야 되나 보다. 어. 아 이게 아예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게 그게 빠졌어. 뭐지? 부싯돌 부싯돌. 어 부싯돌이 안 돼. 소리가 안 나네. 이게 라이터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그지. 네. 라이터를 조금이라도 켜서 살짝 보고 뭘 어. 해야 되는데.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둡게 해놨냐. 어? 어? 열쇠 있다. 열쇠? 열쇠 있어? 어. 나가면 되겠다. 나가면 되겠다. 어. 진짜? 어 열쇠랑 하고 있나 보다. 끝에 쪽에서 뭐가 약간은 색깔이 달랐어요. 느낌이 저 예전에는 1.5였는데 지금 이제 약간 조금 노안이 살짝 와가지고. 네. 자 잠깐만. 왜요? 됐어? 어 됐어 됐어? 정민아. 예. 어 열렸다. 이거 뼈다리잖아. 아! 오씨. 정민아 니. 예? 이거 와. 어떻게 찾냐 이거. 형 대박. 형 거기서 그걸 어떻게 찾았어? 발견. 와. 와. 나이트가 어우. 호동이 형! 깜짝. 자, 봐봐. 거기 뭐 있어요? 우리 나왔어! 어떻게? 여기! 어디? 쫓아봐! 여기! 병재야! 형! 병재야! 네! 어지럽지? 네, 형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열쇠 거기 있어! 열쇠가 여기 있다고요? 어! 아, 바닥에 찾아보면 열쇠가 있어! 그 밑에 그 열쇠를 바닥 싹싹 뒤집어라. 바닥에 열쇠가 있다고? 와, 이거... 바닥에 열쇠가 있대. 내가 봤을 때 동현이 형, 어? 병재 형. 네. 어? 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 사람한테 있다고? 네. 사람 맞아? 형. 어. 사람 맞고. 예! 아니 일단 기다려. 형 너무 고맙지만 형이 괜찮다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나 괜찮아. 사람 맞고 이게 형 말대로 뼈야. 저 여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볼게. 어 벽이야. 병재야. 네 형. 열쇠가 별로 안 커. 그러니까 장갑 같은 걸 깨가지고 바닥을 뒤져봐라. 아우. 왜? 아우 뼈 이거 막. 바닥을 쓸어 완전히 하, 좀 완전히 아니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젖어 있지? 그 우리는 모서리에서 찾았거든. 모서리 어디 갔을까? 자 그러면 아. 완전 다 쓸자. 어 오케이 잘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잘했다.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아 그래 맞아 모서리 있어야 되니까 하도록. 오케이. 눈 조심해. 오. 뼈. 아 와.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해골로 죽었잖아요. 어 그럼 뭐야? 해골로 죽은 건 갇혀 있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라이터가 되게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라이터 몇 개로 계속 혼자 있으면서 되게 외롭고 그 시간 보내다가 라이터도 다 쓰고 그냥. 굶어 죽었다고 해야 되나?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뼈가? 어. 왜 갇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감이나 어. 뭐 저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격리됐을 수도 있고. 아, 근데 나, 잠깐만, 나 미안해. 이거. 나만 어지럽나 지금? 어? 저도 아까 그랬는데. 저 아까 여기서 이거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어요. 어? 이거 배? 어? 저는 이렇게. 야, 어? 잠깐만. 그럼 이거 이 자체가 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갈게요. 근데 여기 철조망이 또 있어. 그래서 그래? 좀 열어봐. 어? 그래. 좀 열어봐. 어? 그래. 어, 아. 퍼즐이다, 아! 퍼즐. 이거 그거다. 이거 제가 많이 했던. 아니, 주차 뭐다. 아니, 이거 들어가죠. 제가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핸드폰으로.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설명해줘. 자, 하나씩 움직여서 아~ 요게 일로 다 맞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걸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동을. 진짜 머리를 잤어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면 상급이야, 상급. 상급이라고 이게? 네. 보자마자 알아요? 동현아, 이거는 얼핏 그래도 잘못 손대면 안 되는 거네. 잘못 손대면 원위치도 못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게임은 아니, 어쩔 수 없이 많이 움직여봐야 돼요. 이게, 이게 막히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만큼이 일로 가야 되는데 저는 하급만 풀었어요. 상급은. 이거 말 이렇게 다 해놓고서 못한다고 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해서 하급만 해. 상급 가면 그냥 안 해요. 나. 싫어하는 게 이렇게 많아서. 이런 게임이 있구나 또. 네, 이거 저 많이 했습니다. 되게 어려워 이거. 종민이 형, 종민이 형 해봐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어려워. 이게 막혀야 돼, 막. 이런 거 사실상 막혀야 돼. 이것도 우리 옛날에 큐브도 그냥 돌리다가 하나 한 면 맞춰진다니까. 맞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딱. 나 실제로 처음 봐 이거 항상 뭐 컴퓨터 그러니까, 게임으로 맞아, 맞아.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야, 이거 실제로 하니까 재밌다. 아니, 공식이 있는 거네. 공식이 있어. 공식이라기보다 공식은 아닌데 나중에 확고해서 멈출 때가 있어. 이전 모양이다. 근데 이게 실제니까 더 잘 안 움직이니까 어렵다, 더. 이게 포인트야. 어?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되나? 오, 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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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뭐? 정민아! 정민아! 됐다! 구멍이 나와야 얘가 나을 거 아니에요. 여기 구멍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멍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막아봤어요. 막았더니 다 막으니까 여기에 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나 뭐 있나? 이러면서 형 천재였어요, 진짜로? 형 천재예요, 바보예요, 뭐예요? 야, 우리 다 앉아, 앉아. 천재였다고. 천재인가 봐. 이게 저 형 아니야 못 풀었을 것 같아. 천재야. 천재인가 형? 뭐야? 아니 이거 거의 한 번에 한 거야 형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면 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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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피야 피 안에 다 피. 응? 화장실 다 피야. 피라고? 어. 나 피는 못 보는데? 뭐가 나왔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 부었어요 지금. 여기가 왜 아프지? 야, 팔이 안 올랐는데 뭘 밀었나? 기억이 안 나. 아, 저 좀비 있어 저기. 아. 어디에? 아, 나 힘들어. 안에 있어. 묶여 있어요? 몰라. 아, 힘들어. 힘을 너무 냈어 지금. 아, 뭐예요? 저 얄미운 거 봤죠? 얄미운 거죠? 뭐야. 열어. 너무 멋있겠네. 와, 너무 멋있어. 와, 문 열면 후루 나올 것 같거든? 느낌이? 식료품 창고가 있어. 희망연구소다. 희망연구소다. 여기다. 여기. 희망연구소. 연구소. 어디 있어? 희망연구소. 여기 안에 격리실에 이제 희망이가 있는 거야. 아, 저 불안하다. 저거 문 열면. 이쪽 문 하나 있고 여기 식료품 창고 하나 있고
키는 여기 키겠지? 그렇지. 형, 열면 안 돼. 장기 있어.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열었어. 우와, 씨. 왜. 열렸는데 지금. 형 오늘 다칠 것 같아. 야, 범준이 진짜 풀어라. 빠져 있어요, 형. 야, 왜냐면 이게 하나씩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따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열게요. 아니다. 연구실이다, 연구실. 여기. 그냥 연구실이야. 한번 여기 한번 단서를 좀 뒤져볼까요? 저기도 있네. 비상 대응 상황. 이거다.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병실 박사 임시 거처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온 데가 여기. 그중에서도 연구실. 통제실도 있네, 저기. 통제실로 이동해 경보 상황을 전파해야 된다. 모든 컨트롤러는 통제실에 있대. 불꽃 점화 장치. 차량 열쇠야. 열쇠가 있으면 우리가 아까 그 차를 아까 그 차 운전할 수 있잖아. 그 차가 키가 없었어. 왜냐면 여기서 나온 게 이 여기 탈출 방법이 차를 이용해서 그 철조망 뚫고 가는 저거. 여기 뚫고 간다는 거야. 철조망 여기를 뚫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통제실 열쇠 보관함을 찾아야 돼요. 통제실 열쇠 보관함은 여기서 이 열쇠를 열고 통제실에 들어가서 여기서 차량 열쇠랑 불꽃 점화 장치. 통제실 열쇠 보관함. 그러니까. 이게 그건데 통제실 열쇠 보관함? 야, 요건데? 없어, 여기. 키가 없어. 키가 없어. 통제실 계단 통제실 2층은 3층인데. 없어. 이거 희망이가 갖고 있나? 저 안에 있어, 안에. 저 안에 있네, 저기. 보관함, 비상용. 비상용은? 비상용이 또 안에 있어. 이거 격리실 안에 있구나. 들어가자마자 왼쪽 벽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통제실에 먼저 가가지고 저 장치들 있는지 볼까요? 여기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장치를 이거 통제실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오면 네가 어떻게 행로를 열고 들어가려고? 무슨 말이야? 아래 위아래로 훑어봤어. 얘가 얄밉잖아. 지 혼자 살려고 지금. 나 진짜. 오늘 환기야, 오늘 환기. 무슨 소리야? 일단 위험하고 일단 네가 먼저 해야 돼, 오늘. 안 그래? 그렇죠. 너무 무서워. 아까 했으니까, 형님 이제. 내가 볼 때는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바이러스를 감염돼가지고 해야 된다면 내가 올 때 종민이가 어울려. 그리고 전력상으로 봐도 우리가 준비랑 싸워야 돼, 피해야 되는데 호동이 형이나 동현이 형이 준비되는 것보다는 아니지, 종민이 형이 아니지. 되는 게 낫지. 형이 오래 걸리잖아요. 잡아 뜯어먹게. 먹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아. 복장도 여기 찢어지고 복장도 좀 비슷해요, 지금 약간. 하지 마, 불안하지 마. 불안하지 마요. 이번에 나 안 속아. 그래서 비상용을 가져와. 동현이 형. 추억의 가위. 심터가 있잖아.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문이 열리면 일로. 맞아, 문이 열려있더라고. 아니. 계세요. 진짜 피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형님, 요거 한번 대볼게요, 그럼 카드. 오딘 카드? 카드. 아까 그 다이어리에 카드 있었어요. 진짜? 네. 이병철 씨 다이어리에. 여기 딱 격리돼 있어, 이게. 어떻게 알아? 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냥 대보는 거죠, 그냥. 아니, 이게 열렸을 때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건. 저기 도면에 있어요. 있어? 네. 오케이. 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괜히 하다 부딪혀가지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외우는 건가 보다. 둘, 넷, 여섯에서 우리 하나씩 다 외우면 한 줄씩 외우면 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색깔에 맞으면 되잖아. 한 줄씩 맞으면 돼. 한 줄씩 맞아. 아니, 색깔에 맞는 게 낫지. 한 줄씩 외워야지. 한 줄씩. 색깔에 맞지 말고. 색깔을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게. 일단 한 번 더 해볼게요. 뭐냐면은 외워야 돼? 나오죠? 첫 줄 외워. 나 마지막 줄 외울게. 아니, 색깔별로 외운다면서. 그러니까 줄별로 외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노란이잖아. 파란색을 찾는 거네. 그래요. 이렇게 하면. 파란색을 다 눌러야 돼. 파란색을 다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 줄별로 해야겠다.
아니지, 여섯 명이니까 자기 색깔별로. 자기 색깔 하나씩 외우면 되지. 색깔별로. 자기가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색깔별로. 색깔별로. 근데 그러기엔 너무 너무 빨라서 나는 한 줄이 날 것 같아. 색깔이 몇 개인데요? 세 여섯 개 아니야? 형하고 저는 줄로 외우자는 거고 얘는 색깔로 외우자는 거고. 어떤 여체 나는 색깔은 너무 빨라서 힘들 것 같아. 줄로 한번 해보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줄로 한 가지 외우는 거 한 가지. 그럼 몇 몇 번 줄? 정해. 첫 번째 줄. 1, 2, 3, 4, 5, 6 한번 해보자. 내가 나 첫 번째 줄 될게요. 가자 가자. 나 두 번째. 나 다섯 번째였어. 야야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색이 색이 뭐지? 아 이거 저 에메랄드. 노파노. 에메랄드였어? 노파노. 에메랄드 나와라. 아이 녹색이었다. 노란색이지. 노란 나 노란색이지. 나 누를 거야 내부터. 네. 어? 네. 저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연두색이 아니야? 아직 못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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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이게 다. 누가 다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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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아! 아, 이거 아닐까? 오케이, 오, 가능성 있네, 가능성 있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다시 해볼게요. 너무 빨라 이거. 나 다섯 번째. 와, 어렵다 방금 거. 빨지 뭐 근데. 팥빨, 아 이거 뭐지? 팥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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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빨 나와라, 팥빨. 노노, 팥빨 안 나왔다. 난 없었는데? 없을 수도 있지. 이번 주 주로 끝났어요. 저도 없었어. 난 노란색 하나만. 오. 됐어, 됐어. 둘, 넷, 여섯 개. 네 번째 줄 누구야? 형, 형. 네 번 없었어. 없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줄 형. 저는 형. 어? 아, 아니야.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걸 텐데. 아, 근데 저는 이게 외우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찍어봐. 형님 먼저. 어, 확실 형, 형 없었대. 확실 없어요? 없어, 없어. 있어요. 아, 빨리. 이거, 아. 이게 외우는 게 아니, 되게 어려운데. 될 것 같아. 그럼 네 번 같이 해줘. 내가 나도 외울게. 혹시 모르니까. 아, 내가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도 있어. 나 없었지. 몰라요. 근데 형이 알아야 돼. 혹시 모르니까. 아니, 자기 거 외우기도 너무 힘들어. 맞아. 어? 그죠. 이 새끼 외우기 어려워. 어. 숫자가 너무 있는데. 이제 컬러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깔을 알면 어떨까? 어? 그게 이제 생각해봤는데. 어, 너무 어려워. 왜냐면 파란색 외운다 이러면 파란색 이거 다 근데 해보자 그죠? 아 오케이 그러면 색깔 정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색깔이 네 개여서 나누기가 좀 애매한데 빨초 노파 이렇게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모자라. 너랑 나랑 같이 해야 돼.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어, 너 둘이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전 파란색 파란색. 너 초록색. 어 노란색. 형도 초록색. 초록색이요? 네. 그럼 너 위에 초록색 세 줄 초록색 해. 그래, 그래. 초록색 할 테니까. 나 이제 수정하면 돼. 다들 맡았죠? 어, 어. 나는 초록색. 우리 둘이 초록색이요? 초록색? 내가 위에 초록색. 위에 세 줄? 난 밑에 세 줄이야. 이게 노란 거지? 어! 아, 나 외웠어. 나 외웠어. 나 부탁해요. 아, 끝났네, 이거.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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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형 머리 좋다. 우와 형 와,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지? 끝이야? 끝이야? 반대로 됐죠? 이렇게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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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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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끝이야? 빨리 빨리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네. 오! 오! 든다! 오! 오! 든다! 오! 대박. 오! 키만 가방 오빠 이병원. 이병원 원장님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이병원 원장님하고 살아생전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너희 연구소에서 희망의 연구를 계속 해줄 수 있을까? 화성에 폐쇄된 공기지가 있대. 그쪽으로 연구소 설립이 얘기해볼게. 아, 여기가 폐쇄된 공기지. PDS 감염자들이 특정 악기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병원 격리실에서 실험 중인데 감염자들의 청각이 둔하다 보니 밖으로 나가거나 먼 거리에선 확성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필요한 거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그 연구 결과는 메일로 보내놓을게.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리코더로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지? 시간이 없는데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탈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두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이거를 부시고 간 다음에 이걸 다시 세울 순 없잖아요. 그거 전류가 흐리니까. 아, 형! 리코더로? 아니, 여기가 한 바퀴가 되잖아. 어. 형! 반대로? 휠이 불듯이 올라오잖아. 휠이 불어서? 이렇게 휠을 불고 이게 불면서 우리 여기로 내려가는 거야. 아, 잠깐만, 대박!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해서! 아니! 여기에 통제실 계단 열쇠가 있어. 그래서? 나가서 아 밖에서 잠글 수가 밖에 있어. 밖에 잠그는 거야. 아까 내가 보니까 밖에 잠을 수가 있더라고. 오케이, 알겠다. 나 지금 다시 내가 이해하면서 정리해볼게요. 오케이. 형이 마이크에 대고
와 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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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연주하고 다 2층에 계시고 슬쩍 내려가서 그 스피커를 가지고 좀비들과 함께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슬쩍 이제 나가서 문 잠그고 리코더는 혹시 리코더 언제 오는 거예요? 몇 분 남았어? 아 질병관리 통제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이? 40분이야 40분 어떻게 와 리코더? 우리 지금 저 차 타고 나가야 되고 이거 아 다 나가는 시간 저 앞에 문 열어야 되지 저 철정망 아니요 부시는 부시고 부시고 또 잠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못 여는 게 저기에 아. 고압 전류가 너무 센 게 흘러서 우리가 만질 순 없어. 아 그러면 치고 나가고 여기 잠겨 있으니까 여기서 밑에 아까 그 연구실에 폭탄 있으니까 터지고 40분 동안 그 얘기했는데 40분 동안 그 얘기했는데 어? 와 형이 동료 답변자야 40분 동안 그 얘기를 거기 가두는 거를 저희가 좀비 못 만지니까 그냥 가버리면 좀비가 딱 나와서 여기 가둔다고 40분 동안 마지막 병자 정리까지 했는데 또 지금 얘기하면 아 미안하다 정현아 아니 저도 이해를 잘 못하지만 저보다 늦은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야 제가 좀 늦은 편인데 작가 형이 번호 누르는 거 풀었을 때 와 정민이 형 진짜 천재 같다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니야